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일 무슨 날이죠? 만우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만우절에 나온 황당한 내용의 가짜 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만우절은 가볍게 웃을 수 있게끔 장난치는 날이죠. 네. 만우절은 중세 유럽에서 24절기 중에 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춘분을 기념하는 춘분제와 얽힌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3월 25일부터 4월 1일 사이 가벼운 장난이나 아니면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언론사들까지 나서서 만우절을 기념하는 황당한 내용의 가짜 뉴스를 게재하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수준도 있지만요. 좀 어떻게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바짝 긴장할 것 같아요. 가짜 뉴스. 네. 네. 자, 우리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가짜 뉴스들 많이 나왔죠? 네. 영국에서 나온 가짜 뉴스 재미난 것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데일리스타는 영국 정부가 국민 보건 서비스에서 무료 맥주 처방전을 발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맥주 처방전이요? 네, 처방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그 대상은 불면증, 빈혈, 만성피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불면증과 빈혈,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경우에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무료로 기네스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다만 정기적으로 무료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네. 매주 지역 보건으로부터 처방전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맥주의 효능까지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뭐 기억력, 인지력에 도움되고 뼈 강화하고 스트레스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적당한 음주는 심장병 그리고 뇌졸 등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맥주 회사에서 돈 받고 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최고 이슈인 만큼 이에 대한 또 가짜 뉴스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네, 브렉시트 관련 가짜 뉴스는 텔레그래프가 전했는데요.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언론에다가 만우절 관련 거짓 기사를 금지한다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프는 네. 먼저 국민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네. 브렉시트를 앞두고 나온 거짓 기사들 때문에 국민들이 뭐 휴지나 치약 같은 그런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조치가 처해졌다고 설명했고요. 네. 마치 진짜 뉴스 마냥 가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네. 자, BBC 방송도 재미있는 걸 하나 내놨는데 온라인 네. 동영상 서비스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또 재미있다면서요. 네. 네.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름은 아이플레이어입니다. 아이플레이어? 네. 네. 근데 이 아이플레이어에는 특별한 그런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버튼이 뭐냐면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좀 야한 장면 나올 때 그 야한 장면을 건너뛰는 그런 버튼입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야한 장면 보다가 이제 그러면 좀 서로 당황하고 어색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개국을 했잖아요. 저희 네. 라디오 코리아가. 네네. 그해 4월 1일 만우절. 그러니까 우리가 2월 1일 날 개국을 했으니까 두 달 만이죠. 네. 그때 아주 이 거짓말 뉴스를 하나 내보낸 게 있었어요. 어떤가요? 네. 한강 인도교에 신발 두 개가 두 켤레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누가 자살한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부인이었습니다. 이런 제 기사를 한번 내보냈다가 혼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뭡니까? 이제 CNN이 역대 가장 재미난 거짓말 10개를 뽑았죠? 네. 오늘 이제 역대급 만우절, 10대 만우절 거짓말과 장난을 소개했는데요. 네. 1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파스타 grows on tree였습니다. 네. 나무에서 자라는 파스타인데요. 네. 1957년에 BBC가 네. 방송한 겁니다. 네. 스위스에서 온화한 날씨 그리고 스파게티 바구미의 박멸 덕분에 풍년이 왔다라면서 농부들이 아.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정말 수확하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이 방송을 실제로 믿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랬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방송에 나간 뒤에 나도 집에서 스파게티 나무에서 재배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라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에 허풍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 박물관 웹사이트에서도 이 뉴스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즘 그 MLB 야구 열기 굉장히 대단한데요. 네. 2위가요. 야구 관련된 가짜 뉴스예요? 네. 풍자 작가 이 조지 플린텀은 1985년에 스포츠 주간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기사를 실었는데요. 시속이 무려 168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27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신인 투수가 뉴욕 매츠에 입단했다라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해당 기사에는 해피 만우절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요. 예리한 독자들은 이 부제를 보고 거짓말이란 걸 알았는데 또 일부 독자들은 정말 매츠가 이런 또 한 명의 파이어볼러를 추가하게 된 것이냐라고 궁금해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기사를 기억하는데 아. 네. 이 텐트를 쳐놓고 이제 메이저리그의 캐처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공을 받아요. 어. 이 선수가 던지는 공을. 그리고 나오면서 자기 손이 완전히 아. 뼈가 부러질 정도였다. 그래서 이야 이거 지독했다. 이런 내용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 네. 그리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좀 더 편해질 만한 가짜 뉴스도 있었다면서요. 네. 수학에서 이제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나타내는 원주율, 파이. 네. 다 기억하시죠? 몇인지 기억하십니까? 3.14. 네. 3.14159. 맞습니다. 네. 이 파이 값을 다시 정했다라는 뉴스가 3위였습니다. 알라바마주가 1998년에 파이를 그냥 심플하게 3으로 정해버리자 라고 네. 추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1897년 인디애나주에서 실제로 파이를 3.2로 정하자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은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저는 오른손입니다. 저도 오른손잡이. 네. 저도 오른손잡인데요. 네. 전 세계 왼손잡이들을 또 울고 웃게 한 뉴스도 있었다면서요? 네. 네. 왼손잡이에 관한 내용은 만우절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휴즈 브랜드 코토델레가 2015년 트위터를 통해서 왼손잡이 전용 화장실 휴지를 출시했다.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아. 4위에 랭크됐습니다. 그 전에도 1998년 버거킹이 이제 그 버거킹 와퍼 유명하죠. 네. 왼손잡이용 와퍼를 출시했다라는 아, 왼손잡이용 와퍼는 또 뭐예요?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휴지 광고가 그곳의 후속타였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정말 화장실의 왼손잡이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왼쪽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보통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은. 보통 휴지가 오른쪽에 달려 있잖아요. 네, 어느 화장실에 가든지 간에. 근데 그게 왼쪽에 달려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왼손잡이용 와플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밖에 10위에 든 거짓말 중에 재밌는 건 몇 개만 좀 더 뽑아보죠. 네. 1980년에 영국의 그 명물 빅벤 시계탑 시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라는 내용이 이제 6위에 올랐고요. 1962년에는 이때는 TV가 흑백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 화면 위에서 나일론 양말을 잡아 빼면 흑백이 이 컬러로 바뀐다. 이게 좀 너무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 같네. 근데 그게 7위였고요. 네. 8위는 좀 장난이라기에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1989년에 한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시애틀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니들 건물이 붕괴했다라고 아, 전했는데 이건 좀 무섭다. 네, 실제로 네. 주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네.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예, 가짜뉴스 뭐 또 없어요? 네. 네. 이제 구글 맵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구글 맵이 1990년대 올드 스타일 그 게임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스네이크라고 그 뱀이 꼬불꼬불하게 가면서 그 목표를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요. 카이로, 상파울로, 런던, 시드니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이 게임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 키우면서 산책시켜줘야 하는데 산책하기 가끔 게으른, 싫은 그런 보호자들의 경우 중에 확대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드론이 강아지를 산책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럼 드론이 길게 이제 끈을 예, 네. 리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버거킹 전해드렸는데 맥도날드는 오늘 피클만 잔뜩 들어간 맥 피클 버거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정말. 네, 여러분들 네. 오늘 혹시라도 좀 이상한 얘기 들으면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네. 재미로 해이지 뭐 상대방의 기분을 홀쭉시키는 이러한 만우절 농담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뭐 사고 났다든지 이런 네. 농담은 절대로 네. 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아, 오늘 참 이뻐지셨어요. 그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이뻐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네. 만우절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